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법원이 제주 4.3 수용인과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형사 보상금을 공제한다고 판시해 유족들은 항소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송 청구 1년 11개월 만에 열린 법원 선고 공판. 제주지방법원 민사 2부는 89살 양금방 할아버지 등 4.3 수용인 18명과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인에게 1억 원, 배우자에게는 5천만 원, 자녀에게는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공제하라고 판시해 실제 이번 재판에 참여한 4.3 수용인 18명 중 94살 박순석 할아버지만 2천만 원가량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 생존 수용인 18명에게 구금일수에 따라 1인당 8천만 원에서 14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고 당시 박 할아버지를 뺀 수용인들은 1억 원 이상 형사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재판, 고문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4.3이 해방 이후 사회적 혼란기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고 4.3 특별법도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목적이지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4.3 생존 수용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하는 거 보니 다 묵살을 시키니까 이거 오늘 재판은 하나만 한 재판이에요. 변호인 측도 수용인들이 출소 이후 겪은 피해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전과자로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단순히 그냥 초기의 불법행위에서 파생되는 결과일 뿐이지 별도의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불법행위 아니라고 한 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4.3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느꼈던 피해 사실 인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판결 아닐까. 재판부가 4.3 수용자의 불법 구금 부분만 확인하고 구금 기간과 고문 여부 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과 변호인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이와 직업에 따라 차등 지급하려던 방침은 철회했지만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들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의 4.3 희생자 배보상 기준 용역 결과는 희생자마다 똑같은 배보상 금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균등 지급 방식입니다. 배보상 금액은 1954년 기준 통상임금을 현재 가치로 재산정하고 이자도 포함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금액이 이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은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 사건 등 민간인 희생자들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금액은 희생자 1인당 6,960만 원에 위자료 2천만 원을 더한 8,960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민간인 희생 사건은 희생자에게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부모와 자녀 800만 원, 형제 자매도 400만 원을 받는 등 최대 1억 3,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유족들이 배보상금을 상속받을 경우 현행 민법을 적용하고 위자료라는 용어를 보상금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4.3 유족회는 내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배보상금 액수 등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과거사를 해결하고 미래로 가는 차원에서 우리 유족들과 같이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행안부에도 전달하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 유족들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되면 당정 협의를 거쳐 위원 입법 방식으로 4.3 특별법 개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4.3 관련 배보상금 1,810억 원을 처음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4.3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에 30여 년 만에 공립고등학교가 신설됩니다. 이성문 제주도교육감은 오늘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5년까지 제주시 동지역에 30개 학급 870명 규모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 부지는 제주시 노형동 제주고등학교안 여유 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일반계고 학급당 학생 수는 29.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4명 많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는 10명, 오늘도 오후 5시까지 9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시 내 사우나에서 5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글날 연휴가 방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종사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동선이 공개된 제주시내 사우나. 어제 종사자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오늘도 접촉자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해당 사우나 여탕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동선 공개 기간이 일주일에 이르는 데다 이용자도 특정할 수 없어 역학조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약제로 운영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안심 코드를 이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대상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10명에 이어 오늘 오후 5시 기준 9명. 방역당국은 사실상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글날 연휴를 감염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특급 호텔은 연휴 기간 객실 예약이 일찌감치 마감되는 등 내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나흘 동안 관광객 16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부 유입으로 인한 추가 감염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현재 객실 마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마감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시죠? 한편 제주도는 진행요원 확진으로 개막 공연이 취소된 제60회 탐라문화제와 관련해 나머지 요원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오는 10일 제주아트센터에서 개막 공연을 문화재 공연으로 전환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서귀포시 중문도시공원 토지 소유자 김모 씨 등 25명이 도시공원 실시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원 부지 면적이 6만 8천 제곱미터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인 6만 제곱미터보다 넓은데도 평가를 누락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여서 실시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DC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첨단 과학기술단지 일대 토지를 차명 매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주경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JDC 직원 A씨가 지난 2014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장인의 이름으로 제주시 아라동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JDC 측은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났고 차명 매입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도의회 앞에서 선거대책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26만 제주 노동자를 살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근무제 도입과 노동조합이 상식이 된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나라를 위해 진보 정치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주시가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3,700여 건에 23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영동 드림타워가 2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공항 1억 8천만 원, 제주대병원 9천만 원, 신라면세점 7천만 원 순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도심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소유주에게 매해 10월에 부과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50%를 경감했습니다. 노지감귤의 거래 가격이 목표 관리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익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은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서울 가락 도매시장 5대 청과법인의 월평균 거래가격이 올해 목표관리가격인 킬로그램당 1,041원보다 낮은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10만 톤으로 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감귤 농가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 참여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